장관님, 네. 국무회의 참석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셨어요? 제가 세진 근데 않았고요. 요건이 그래, 보통 국무회의 의사정족서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위헌적인 이제 국무회의 되는데 네.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장관이 왔었나요, 그날? 뭐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는 그건 잘 말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그전 말씀드리기 아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중기부 그날 장관이요.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세 그러니까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기 비상겸을 때문에, 논의하는 그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아니 세 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중기부 달랐습니다. 장관, 산자부 네. 장관은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다 아니 중기부 명확했어요. 장관, 상기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예.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두세 번째,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해제 때 참석했는지, 첫 번째 선포 때 참석했는지, 비상계엄이 첫 아니면은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어떤 비상계엄 비상계엄 할첫때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그러면 번째가 이제 해제할 때, 그 근데 다음에 왜세 번째가 다음 날 11명이라는 아침에.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제가 누가 아까 먼저 물으면서 11명 될 거라고 11명이 말씀드렸고요. 될 거라고요? 네, 11명이 단정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11명인지 건가요? 12명인지 확실히 11명이 안될 모르겠는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성원이 안 아니었을 된다는 겁니다.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성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숫자니까, 지금 총 대통령 의장을 포함한 아, 왜 국무회의가 그러냐면 21명이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주무 그 국무회의 책임자세요. 그날 이제 그 누구죠? 아까 기록관도 안 오시고, 그럼 장관님이 요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뭘 논의했습니까? 그 선포할 때. 아까 계엄 말씀드렸죠. 선포를 할지 말지 돼서 그것에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경찰과 계엄군을 봉쇄하고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그런 건 논의 안 그럼 했습니다. 뭔 논의를 아까 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체적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계엄 선포됐을 때의 경제적 경제 미칠 영향, 그다음에 대외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국민들이 계엄을 그 받아들일 장관님이 것이냐 여부, 뭐 이런 부분들.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계엄 분야에 선포 대해서 자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럼 있다라는 시간대는 거죠.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건? 근데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러면 계엄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계엄 그건 포고령.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포고령도 모으셨다고요? 모르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아니, 없죠. 국무회의 때 그런 걸 아, 서로 그런 건 전혀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포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면 계엄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건가요? 그건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화문은요? 담화문도 몰랐습니다. 담화문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뭔 내용인가요? 뭐 제가 보면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상계엄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이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예. 아까 말씀드렸었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거는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봉쇄하는 설마 거는 그런 거를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 사전에 혹시 또뭐 대통령님하고 이게 충안고 동문이고 측근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함께 뭐 그런 건 전혀 사전에 없습니다. 논의한 적 없어요? 네.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아, 그 여쭤보세요. 작은 아까 사안이 아니죠. 통치 행위라고 아주 말할 위치가 아니다 뭐 네. 했는데 상당히 무책임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 행위는 합헌적인 통치 행위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헌적인 통치행위, 헌법 77조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할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지금 통치행위니 뭐니 해도 사법적 심사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십니까? 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그거를 입장을 얘기를 하고 했어야죠. 근데 아까 뭐 사법심사 그러니까요. 아니라면서 아니요. 그렇게 위원님. 회피하신 거는 상당히 그래서 비겁하다 이게 봅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을 쉬운 게 아니, 어떻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이게 따라서 제가 통치행위를 법률에 과거의 근거해서 통치행위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때 군사 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 체제 때요 조항을 넣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형군이 총칼을 들고 200여 명이 국회에 난입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후에 판단할 문제고요. 네. 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장관님.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난스럽게 저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잠깐만요. 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한 거예요. 미수의 끝인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워놓는데 정말 우리 이광희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 계엄 이후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지요. 제가. 근데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거 있어. 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응? 아니 왜 제 책임을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측으로 말입니다. 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뭐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요, 이 양.